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전현입니다. 오늘부터 해부생리 서머리 특강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해부생리학은 총 22문제로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있죠. 제가 물리치료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48회부터 이번 연도 회차까지 하는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해부생리는 영역이 인체 구분과 조직부터 해서 신경계 해부생리까지 이렇게 있죠. 인체 구분과 조직부터 신경계 해부생리가 몇 문제씩 나오는지는 48회 때부터 분석을 해봤다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문제씩 나왔는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인체 구분과 조직은 한 문제, 뼈대계 해부는 두 문제, 관절계 해부 두 문제, 근육계 해부 세 문제, 심장 호흡계 해부 두 문제, 소화계 해부 한 문제, 감각 한 문제, 체액순환계 생리 하나, 심장 호흡계 생리 하나, 소화 배설 내분비계 생리 두 개, 근육 생리 하나, 신경계 해부 생리 다섯 개에서 총 2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부 생리는 물리치료 1교시, 물리치료 기초 중에서 22문제를 담당을 하잖아요. 물리치료 기초는 총 60문제로 되어 있어요. 해부 생리 22문제, 운동학 12문제, 물리적 인자 치료, 보통 전기 치료 7개, 광선 3개, 수치료 3개, 보조기 3개 해서 16개 나오고, 공중 보건학 10문제 해서 총 60문제가 나오잖아요. 해부 생리는 22문제씩이나 나온다고 할수 있고, 2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도 할수 있는데, 해부 생리는 범위가 엄청 광범위하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얘는 한 문제고 얘는 두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수 곱하기 3 또는 5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체의 구분과 조직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거의 일주 이상을 쓴다면 시간 낭비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 문제니까. 근데 그래도 기초적인 건 알아두면 좋으니까 버리진 말고,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꼭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거는 접근을 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 얘기를 하죠. 중요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중요도 3개짜리는 난이도랑 상관없이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중요도 하나짜리는 나라면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보통 중요도 3개짜리가 문제 전체의 문제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죠. 그러면 60% 이상만 붙으면 되는 게 국가시험이니까 70% 정도면 합격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요도 3개 정도에 대한 내용만 공부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각 개통 중에서 뭐가 중요도 3개인데 라는 거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시중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보면은 어떻게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럴 시간도 없고 해부생리에 그런 시간을 투자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22문제 정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곱하기 5, 그럼 한 110문제 정도 되겠죠. 총 110문제 정도. 특히 신경계 해부생리는 5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5문제 정도 나올 느낌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도 3개라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인체와 구분과 조직에서는 뭐가 자주 나오죠? 상피 조직의 그런 세부적인 분류들이 중요도 3개 정도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또는 결합 조직, 이런 게 중요도 3개의 특징들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중요도 2개나 1 정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세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 정도가 그래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포에 또뭐 있죠? 세포 주기가 있잖아요.
세포 주기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시는데 전 얘는 버릴 거예요. 얘까지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중요도 2개 또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도 3개의 포인트는 상피나 결합 같은 걸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체의 구분과 조직뿐만 아니라 각 계통에 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해부생리학 서머리는 중요도 3개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요도 2개나 하나를 원하시는 좀더 지금 수준에서 모의고사 뭐한 170, 180개 이상 맞으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를 하셔도 충분할 텐데, 모의고사 80점대에서 한 120점대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해부생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70% 정도를 맞춰야 되는 느낌의 그런 걸 가져가시고, 추가로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중요도 2개나 하나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근데 저희 국시가 260문제잖아요. 중요도 3개만 공부하고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 3개 정도가 되는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51회 해부생리 기출문제 해설했던 것 중에서 맨 앞장에 이렇게 중요도라고 해놨었던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51회 때 어떤 게 나왔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도 하나짜리들은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서 중요도 하나라고 놔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중요도 하나고,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자주 나올 순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네 주변, 예를 들어 해면뼈가 나왔었잖아요. 이 해면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침일뼈가 있죠.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심장 판막의 경우도 제가 중요도 하나라고 놨는데, 중요도 하나라고 놓은 이유는 심장 판막을 너무 자세하게 물어봤죠. 심장 판막은 그냥 심장의 구조 중에서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판막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됐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모른다면 틀릴 수가 있었으니까 중요도 하나지만, 저랑 같이 써머리 할 때는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림프기관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써머리 하면서도 슉슉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께서 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그런 포인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저처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저는 해부생리 중에서 뼈대계 해부라던가 관절계 해부, 근육계 해부, 심장호흡, 소화계, 감각계부는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죠. 체액순환계 생리나 심장호흡계 생리는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소화, 배설, 내분비계 생리는 또 좋아해요. 이런 거 가져가고, 근육 생리도 좋아하고, 신경계 해부 생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처럼 해부 생리에서 특별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제끼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인체 구분과 조직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